고추모종. 요렇게 나와야 되죠? 고추모종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늦게 나오는 고추모종. 이게 종자가 다 틀린 건가 봐? 아니 누르지도 않고 이거 진짜. 회장님 이게 며칠 된 거죠? 이렇게 벌써 컸어? 정도 되면 고추 씨 파종하고 그러면 됐더니 이렇게 좀 나왔다고 하네요. 올라운드. 올라운드. 벌써 여기다가 가식해놨네? 그래서 지금 와. 이제 하나씩 잘난 것도 이렇게 해서 또 가식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안 눌러놓으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누르시고? 네, 누르면 안 돼, 이거는. 아, 그래요? 굳어져. 아. 왜 안 눌러? 네. 포트에다가 미리 넣어갖고 지그재그로 놔뒀다가 여기다 뭐 심으려고 지금 하나씩 저거 고추모종 가식하려고요? 네. 이렇게 물을 섞어서 이거 바닥에 열선이에요 이거? 네 열선이에요. 열선을 해야 걔네들이 안 울지. 맞아. 열선을 굳이 빨고 열선을 이렇게 해서 이거 한 20초 줘요? 한 20, 23도 줘야지. 이게 열선에서 22, 23도 정도 이렇게 열선을 해서 따뜻하게 낮에는 벗겨놓고 밤에는 덮어놓고 밤에는 이렇게 하우스를 덮어주고 밤에는 하우스를 덮어주고 낮에는 벗겨내고 밑에는 이렇게 해서 열선을 깔아주고 22, 23도를 유지시켜주고 만약에 그러면 놓고 바로 여기 하는 바람을 손가락을 한 번에 그냥 툭 하고 한 번에 하고 마는데 빨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해요. 이거 근육도 안 들어놓고 근육 저기 아니 막대기로 해서 헤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냥 우리도 그 전에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 하나씩 씨앗을 심으면 아 맞네. 그렇게 해도 돼. 이거 그렇게도 돼. 요즘은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때. 모종 죽은 데만 땜빵 해. 땜빵 해. 요즘은 그렇게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그 대신에 이것도 열 주는 데다 둬야 되죠? 네. 열 주는 데 안 줘도 돼. 그래요? 어, 이거. 인제는 날씨가 저거 해서. 이렇게 심어갖고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심으러 밭으로 간다고, 봄밭으로. 그러면 이게 4월 초면 한 달 반? 4월 초가 아니라 4월 말.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럼 두 달간 여기서 자라는 거네? 모종이 약간 조그만데.